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한 주간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도 시장 상승에는 진심이다. 뭐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금요일 장에서 일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나오는 움직임이었지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같이 보고, 세 번째는 이번 주에 한 주간 좀 움직임이 나왔던 쪽이 뭐 리오프닝이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쪽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장 상승에는 진심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자네들런 재무부 장관이 발언이 좀 번복이 있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은행에 대한 예금 보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리콘밸리 파산, 은행이 파산됐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렇게 파산되면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부분의 말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습을 했죠. 다음날 곧장. 은행 안전이 우선적이다. 필요시에는 우리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우선은 이제 그 지금 이런 제네들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어요. 전일 은행주도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저 발언을 보호조치를 한다는 발언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주는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결정보다 지금 제네트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시장은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 이제 제네트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 자체가 일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막아보고자 하는 저런 발언들을 했었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은 서로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야, 이번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함으로써 그러면 지금 장기국채에 대한 미손실액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막아준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곧장 반등을 나타냈거든요. 얘기는 서로가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은행발에 대한 잠재적 악재 가능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미국도 아차 싶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주워 담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36%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면서 은행 관련된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쉬쉬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지금 미국 관료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마냥 이게 좋게만은 안 보이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악재는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봤고, 자, 마찬가지로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 12월달과 3월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차이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단 5에서 5.25 정도 가장 많은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번에 3월달 공개된 것도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점도표만을 보면 뭐 지금은 굿이라 봐야 되죠. 나쁘지 않다.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더 이상 수축하는 부분 자체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거기에 CPI,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죠. 빨리 빠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빠질 것이냐에 대한.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영국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걱정은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 상당한 매파적인 입장이었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빅스텝까지도 얘기했지만, 빅스텝은 가지 못했어요. 결국 0.25%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저렇게 이제 발언을 주어 담는 것을 본다면, 지금 생각보다 미국 은행발 악재가 지금 시장에 조금 깔려 있다, 투자 심리적으로.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면, 미국의 그 국채 가격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뭐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그런 강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해버리면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CPI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시장은 상당히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현재 상황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가 다우증시보다는 나스닥에 대한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공급될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수축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축소되지는 않을 거야. 이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은행들의 파산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품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보유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미국장을 정리를 한 주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금요일 한번 출렁거렸어요.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그룹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던 기업들이 한 번씩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강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우리가 장중에 -4.4%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4% 정도 또 출렁거렸어요. 장 후반에 조금 더 땡겨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뭐 지금 포스코케미칼도 장중에 뭐 -4% 좀 빠졌다고 올라오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게 -4% 장중에 좀 빠졌다 올라왔죠. 지금 이제 2차전지가 그러면 다음 주에 꺾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여전히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몰려 있고, 장 후반이 되면서 계속 반등을 좀 붙여냈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의 매기세, 시장의 주도주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강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양극재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양극재 말고 더 강한 종목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태경 BK 같은 기업들은 전일 상한가 같습니다. 이건 개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금요일장에서는 자, 비초로셀 같은 기업도 갑자기 28% 급등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번 주 안에도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전고체 관련주가 또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났죠. 그 말인 즉슨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것 같아도 2차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재가 가장 강한 건 사실이다. 팩트인 거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팩트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덜 오른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리고 순환매적인 움직임들이 2차전지 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종 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도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른 종목군들이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주 2차전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고, 오늘 이렇게 출렁거렸던 부분을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2차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뭐 수급이 100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그 옆에 이제 뭐 로봇이나 AI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도 뭐 한 50에서 80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본다면, 대신에 이제 100위에 쏠려 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이 100위 80으로 줄은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 20이 어디로 가느냐. 10은 반도체로 가는 거고, 나머지 10은 뭐 개별주 또는 제약바이오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80이 가장 강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 수급 쏠림화가 2차전지 쪽에 쏠려 있었는데 일부 수급이 좀 더 완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를 조금 더 넘어간다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주도주는 2차전지다. 이렇게.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로봇이나 AI는 여전히 지금 강세를 좀 보인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장 후반에 드러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도 똑같이 드러내는 움직임들을 보였어요. 뭐 지금 보면 이제 삼익THK 같은 기업들도 장 후반에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T로보틱스 같은 것도 마지막에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지막에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또 드러내는 모습들, 뭐 로보티즈 이런 것도 장후반에 살짝 드러낸다, 그죠?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로봇 관련주는 AI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다시 2000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조화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다음 주에도 이쪽에 대한 수급은 이어진다.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혹은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조금 이끄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DB하이텍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그리고 PSK 그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강하게. 원익 IPS, 자, 이것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나오고 있는, 자, 뭐 유진테크 우상향을 붙이는, 하나마이크로 우상향을 좀 붙여내는데,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바닥을 찍었다는 거,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 그건 그렇죠. 또 한 가지, 뭐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기관이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들어가면서 올려왔다. 다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SK이닉스는 지난주 목요일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였지만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대표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관 매수가 들어갔던 기업들 또는 용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상향을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엔터주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 유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한 번 더 올려내는 모습들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조금씩 올려내는 모습들이었어요. 뭐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 가능성, 뭐 기대감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재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었지만, 소비재가 막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100이라면 지금은 중국에 대한 영향 자체가 100보다는 50 또는 6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 안 되고, 대신에 엔터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리오프닝이 이제 바닥 찍고 넘어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리오프닝 관련도 좀 제한적인 상승만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하고 리오프닝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면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좀 더 그래도 투자적인 매력도가 있고, 또 반도체보다는 또 로봇이 좀 더 투자적인 매력이 있고, 또 로봇보다는 우리 2차전지가 좀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시장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업종 내 순환매 양상이 좀 돌 수 있다. 순환매 양상이.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는 기관 수급을 보자.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기업도 함께 보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보지 말자.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쪽이다. SK하이닉스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일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유동성 확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봐야 된다. 자, 미국이 일단 나스닥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기술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성장 섹터군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좋은 정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